자, 3번.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거죠.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죠. 근데 얼마 전에 뭐 보도가 이제 이거 뭐야? 어디서 그 안을 냈다 해가지고 뭐야? 교통 워낙 음주운전 뭐가 많으니까 폐해가 심하니까 이걸 더 기준을 낮춰졌고 0.03으로 하자. 뭐 외국에 몇몇 나라도 0.03으로 한다. 그런 보도는 있었는데 그건 보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장차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 방향이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뭐야? 시험에서는 0.05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도 기사들에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05%고요. 그리고 뒤에 음주운전 시 처벌을 제가 먼저 땡겨놨죠. 지금 여기서는 뭐만 있어? 0.05만 기준으로 나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은 관련되는 사안들을 특별히 잘 기억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박스로 만들었죠. 이제 책에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이렇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러면 세 구역을 한다 했죠? 0.05고요. 0.1이고 0.2 이렇게 세 구역이죠. 그리고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죠. 형사처벌. 이두 가지는 병행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도 뭐야? 이중처벌이 아니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사회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행정처분은 0.05다. 일단 벌점 100점이죠. 벌점 100점. 그럼 벌점 100점이란 말은 면허정지 뭐야? 100일이다. 이게 됐죠. 우리가 벌점은 40점부터 나중에 내놨지만 집행하는 건데 100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에 걸렸다. 면허정지 100일이죠. 그러나 뭐 했을 때? 인사사고죠. 인피사고. 인피사고일 때는 그때는 면허 취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05%, 0.06인데 뭐 했다. 단순하게 걸린 게 아니라 인적 피해 교통사고, 인피사고죠. 그때는 그러니까 사망 또는 사상이니까 인피사고로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이지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이지만 인사사고가 났다. 인피사고 났다. 그럴 때는 그때는 면허 취소로 가는 거죠. 0.1% 넘어도 취소죠. 0.2% 넘어도 취소죠. 근데 취소인데 왜 이렇게냐? 뭐가 달라집니까? 형사처벌의 수위가 좀 달라지죠. 이것도 좀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안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그거는 보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으로 법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구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징역과 벌금이죠. 징역과 벌금인데 징역은 6월 그다음에 1년 그리고 3년. 요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0.05%에서는 6월 이하가 되겠죠. 6월 이하.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벌금은 3호텐 이었죠. 300, 500, 1000만 원. 이렇게 했었죠. 3호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하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0. 단순 음주운전일 때는 뭡니까? 일단 면허정지 100일에다가 뭐야?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되겠죠. 요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보통 이제 관행상 뭐야 보통 벌금형이나 이런 것도 약식 기소돼가지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검찰이 생각해보고 뭐할 수도 있습니까? 징역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징역 그 재판 가도 또 초범인데 뭐야 실형 판결 내리는 건또 거의 잘 없겠죠. 보통 이제 벌금형으로 하긴 하지만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징역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인데도 징역이 가능합니다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죠? 0.1이면 이제 여기서 뭐입니까? 1년까지 되고 300에서 50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런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0.2는 뭐입니까? 완전 이제 완전 만취 상태죠? 만취 상태다. 이때는 면허는 취소인데 형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입니까? 1년에서 3년, 뭐 500만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6월 그리고 1년, 3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그냥 따로따로 보면은 다 따로따로 뭐 하다가 외우다가 막상 시험 문제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저 교행 문제 낸 데서 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오면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이렇게 규칙성을 잡아놓고 박스를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징역이나 벌금은 몰라도 뭐는 음주운전 관련된 징역 벌금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규칙을 잡아두죠. 다시 징역은 6년, 6월, 1년, 3년 요 기준. 그리고 벌금은 3, 5, 10,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사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 그죠? 0.1%일 때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에서 500.
0.2% 이상일 때는 1년에서 3년 500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규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고요. 다음에 그다음